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로부터 변화산상의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 1절을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의미했다 하는 해석이 있고요. 그 해석이 여러 주석을 보면 제일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들이 다 목격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갖고 나타나신 것을 저들이 볼 것을 말씀하셨다. 어쨌든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변화산상에서의 변화산상의 모습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인데 어쨌든 말씀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저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 변화산상에서 주님 영광 가운데 두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인지를 알아봤고 엘리야인지를 알아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셨겠죠.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그러한 율법을 전해준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고 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다 심판한 불의 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가, 두 가지 사역입니다. 율법의 완성,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는 또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고 동시에 주님 따라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그리고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나의 독생자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다 흔들리고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고민과 번뇌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가도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대로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SNS라는 것이 발달되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좋지 않은 소문들이 SNS를 타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좋아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꼭 그거 맞고 누가 죽었다. 질병과를 보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백신을 맞고 또 치료를 맞고 회복하다가 체질적으로 그게 잘 몸에 맞지 않아서 부작용도 생기고 세상을 떠나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연을 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것, 이거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많다. 문제는 아주 작은 것인데 좋은 것은 이만큼 많은 것인데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데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일간 신문 기자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좀 좋은 얘기, 꿈과 희망과 사랑을 주는 얘기를 좀 많이 좀 신문에 내십시오. 그러면 당장 오는 반응이 그러면 잘 안 봅니다. 뭐 사고가 났다, 뭐 문제가 터졌다 이래야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그럼 잘 안 납니다.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풍토를 바꿔야 됩니다. 좋은 말 하기 운동, 좋은 소식 전하는 운동, 좋은 소문 전하는 운동을 펼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는 들어오면 나에게서 싹 멈춰버리고 선택해야 돼요. 난 더 이상 이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잘라버리고 긍정적인 얘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이야기를 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셔서, 그분이 원래 음악 하신 분입니다. 피아노 하신 분인데 늦게 50대 후반에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해가지고 58세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목회 정년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교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 강남에서만 14,000 명. 또 분당에서 8,000 명. 2만 명, 뭐 24,000 명. 뭐. 그 지금 이 얘기는 출석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셨느냐? 평생 말씀만 붙잡고 그냥 말씀 갖고 말씀 해가지고 전성도가 그냥 말씀만 붙잡고 다른 거 아무도 안 하셨답니다. 내가 큐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이 많은 분, 젊은 분, 청년,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그 주간에 매일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저한테 책을 이만큼 주셨어요. 보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 각 계층별로 언어를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그날 전에 가족이 모이면 똑같은 말씀 갖고 똑같이 큐티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족끼리 가정예배도 되고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서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오히려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갖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 음성을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 음성 붙잡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라인 프로그램 들어가면 성경 공부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온라인에 지금 개설되어 있으니까 시간 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치료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다가 또 세상 사람 말 듣고 뭐라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 결정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아예 안 듣겠다.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듣겠다. 신앙생활에서 손해되는 얘기는 절대 안 듣겠다. 백희무익한 얘기는 절대 안 듣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제 죽음을 통과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난다. 말씀하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언제 이해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이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서기관들이 메시아 올 것을 준비한다는 말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바로 세례요한 침례원이 와서 나의 길을 예비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다시 말씀해 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침례원이 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그런데 이 침례원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왔을 때 뭘 전했느냐?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을 저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와서 로마 사람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통치자요, 절대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당시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듯이 다윗 왕의 반열에서 올 그런 위대한 메시아, 모든 악을 멸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예언서에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위대한 권을 갖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심판자로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때는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다 잡아 지옥 무정의 불에 던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령왕으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고 권한받는 메시아로도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저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권한받는 메시아로 먼저 오시고 예수님의 초림, 다시 재림 때는 아직 안 오셨죠. 그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가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심히 가까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에서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나고 이 전염병이 막 돌고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복음이 거의 땅까지 다 증거가 됐어요. 우리 힘써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서 천상의 나팔소리로 따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변화선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나고 난 다음에는 꼭 이런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하며 그
좋은 일에 그냥 취해 있을 때 빵! 영적 도전이 다가옵니다. 영적 도전이 다가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돼. 긴장. 절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 이제 귀신들인 아이가 발작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맡아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병을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이 귀신 역사에서 들리는 병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주님의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너무나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면 병이 옵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잘못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헛디뎌갖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귀신 역사가 아니고 내 실수입니다. 귀신이 발목까지 잡았네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넘어진 거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몰아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서 온 병도 있는 것이니만큼 영적으로 눌려서 한번 기도하고 귀신의 흑암세를 쫓아내고 또 우리 육신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치고 지난주일날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한 번도 어릴 때 병원을 데려간 적이 없대요. 부모님이 아프게만 하면 그냥 안수를 놓고 안수를 해가지고 근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팔 붙잡고 안수를 하셨다. 아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팔이 제가 이렇게 좀 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주시고 약을 주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알고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게 치료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전 그 교회학교 다닐 때 어느 선배가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빨리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막 안수해 주다가 이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이 돼갖고 아주 수술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맹장이면 빨리 가서 수술하면 금방 끝나는데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간질 걸린 이 아이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귀신이 불에다 집어넣고 막 발작을 할 때는 막 불이고 물이고 막 뒹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하실 수가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위대한 권세를 가진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더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놀랬고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우리가 약해져요.
믿음이 올라갔는데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늘 흔들리고 늘 상처받고 늘 주저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후에 이제 25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귀신은 꾸짖는 겁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뭘 가져가실래? 이렇게 봤는데 도둑이야! 소리 질러서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오면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라! 두려운 생각은 따라가라! 미움, 원망, 불평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명하자 물러 갈지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명령형을 해야 됩니다. 명령형. 선포기도랍니다. 선포기도. 기도는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은 떠나 갈지어다. 마음이 염려, 거짓, 걱정으로 가득할 때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 갈지어다. 자꾸 막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고 나사렛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믿음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말씀. 그래서 올해 기본적으로 말씀을 1독 이상은 해야 됩니다. 1독 이상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우리의 길잡이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말씀 필사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3월달 중에 주보의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필사한 분들 다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를 더 많이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쓰는 일이 있는 것보다 4배 5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쓰면서 또 자기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한지 모릅니다. 또 큐티도 하고 온라인 성경부도 하고 올해는 어쨌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절반 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말씀 목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성경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사람의 뜻이니라. 절대 은혜를 절대 감사로 무장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약점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돌아나가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땅끝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해주고 있는 그 지역안센터에서 그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가운데 세 사람이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할렐루야, 한 아이가 뭐 고려대학을 가고, 한 아이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가고. 사실 부모님 없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잘 믿고 매주일 위성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9시 예배 다 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코로나19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다녀도 여기는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이 그렇게 청정지역이 됐고, 이번에 아이고 그 땅끝 마을에서 대학을 3명이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딱 봐자마자 아이고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겠는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냥 대학교도 착착착 붙고. 또 감사한 것은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거기 또 그 애들 돌보러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의 사람, 믿음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